주지? 따르따르 아가들 맛있는 거 먹을까요? 맛있는 거 먹어 할까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을까요? 먹읍시다. 애들 간식 새로운 거 사온 거야? 응! 동결건조한 닭가슴살이야. 좀 비싸도 좋은 거니까 공부하길래 사왔어. 나빙이 닭가슴살 진짜 좋아한대. 이제 건강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자. 형아처럼 와부장 와부장 먹는 거야. 응? 할 수 있어. 아이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모양이 딱 닭가슴살인데 그대로 말렸나? 응! 닭가슴살을 그대로 급속 냉동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모양 그대로 살아있고 다른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고 보관은 용이하고. 뿌영아! 타레영아 먹자! 시계 물어, 시계. 아이고 타레 잘 먹어. 왕닭가슴살 타레 혼자 다 잘 먹어요. 나빙이? 나빙이 좋아하는 노래. 나빙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타레 너무너무 맛있다. 그쵸? 우리 예뻐. 나빙이 화났어. 나빙이! 왜 나빙이 저린데 타레 먹으면 뭔지 알죠? 나빙이! 우리 예쁜 나빙이! 간식 많이 많이 먹고 턱들은 얼렁얼렁 나으세요. 나빙이는 동결건조 간식이 제일 좋아요! 치즈 똥똥이도 왔어요! 치즈 똥똥이도 간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미로도 왔어? 우리 예쁜 미로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우리 미로도 맛있는 닭가슴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뿌영이도 왔어. 나빙이 먹을래요? 아이고 잘 먹어 우리 나빙이. 멍청방구 미로. 미루? 나빙? 우리 려리 피부에 영양 간식! 먹는 거야? 이거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동결건조한 거야. 이름도 귀엽지? 스트로폴? 스트로폴 같아. 잠깐만. 이거 먹으라고 진짜로? 어머야. 아니요.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동결건조한 알맹이고 얘를 피부에 발라? 어떻게 바를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통에 물을 받아서 부셔서 발라. 땡! 이 동결건조된 히알루론산을 그냥 아무 세럼에다가 오 녹아. 신기하지? 아무 세럼에도 이렇게 녹여서 업그레이드된 히알루론산 성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핵신기하지? 오, 근데 저 세럼 안 쓰는데요? 로션에 써도 돼요? 어! 크리미하고 약간 리퀴드 타입이라면 어디든 잘 녹습니다. 엄청 쫀득해졌지? 나 세수 안 했는데? 발라? 세수하고 발라야지. 좋다니까 바른다. 어떤지 봐봐. 히알루론산의 쫀쫀함이 느껴지나요? 좀 되게 뭐 막이 형성되는 그런 기분이야. 너 왜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거야? 내 밑으로 하지 말고 위로 하라니까? 못 떨어질 거 아닌가? 신기하지?
그 똥글뱅이가 휘청 녹아가지고 허공 없어졌다니까? 근데 내 에센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쫀득쫀득해진 것 같아? 쫀쫀해. 빨리 씻고. 너 선크림 발랐어? 발랐어. 맨날 발라? 요즘 발라 맨날. 짜증내는 거야? 응. 내가 그 써보라고 한 선크림 써봤어? 써봤어. 그 연두 색깔 뚜껑? 어, 써봤어. 확실히? 어. 내 선크림 맨날 발라? 맨날 발라. 짜증내는 거야? 아니요. 어땠어? 별로 얼굴이 많이 따갑진 않았고. 아, 열 예민 씨. 그리고 막 그렇게 엄청 백탁이 있진 않았는데. 눈도 안 따가웠어. 아, 오, 그런 게 중요해? 신기하네. 땀을 안 흘려봐서 모르겠어. 얼굴이 하얘지지 않았다. 저번에 강남 가서 하얘진 거 생각났다. 아. 그러네. 너 피부 톤이 그래서 조금만 하얘져 더 티가 나나? 응. 그래? 왜 귀엽게 대답해? 응. 해. 나 세수할래. 아이. 이거 하기 전에 말했었어야지. 좋은 거 이거 바로 하나를 하나 이렇게 곱게 곱게 하나씩 포장된 건데. 그래서 나도 공부한다. 걱정 성분 10가지 무첨가에 순하면서도 깊이 쏙 지워주는 클렌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극 없이 피곤한 날 피부를 급속 충전해 줄 수 있는 아이템. 나랑 잘 맞는 세럼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변신시켜 줄 수 있어요. 마스크팩 해주듯이 특별한 날 전에 홈케어를 해주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세트! 여름철 마스크 때문에 더더 자극을 많이 받는 얼굴을 위해서 자극 없고 순한 선크림 똑 떨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트!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장점을 모두 모은 혼합자차인데다가 해양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다에서 사용하기도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비건 화장품으로 다양한 피부 타입을 모두 커버해주는 그런 세트들이에요. 엄청난 할인율로 이번 여름 우리 집안 기초 걱정을 없애주시고 싶다면 선택해주세요. 너를 위해 내가 세수하고 난 뒤 하나를 더 줄게. 소중하게 쓰도록 해. 네. 거의 그걸로 씻으면 돼. 이걸로 씻으라고? 응. 뭐야? 파슬리가 있네. 진짜인가? 브로콜리 추출물이야. 아, 나 브로콜리 진짜 싫어하는데. 식물 유래한 그런 순한 성분이라고요. 젤리 같네. 약간 바질 파스타 먹고 싶지 않냐? 바질 페스토가 먹고 싶다. 바질 페스토로 바질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는 거지. 거품 완전 잘라는데? 이거 되게 쫀쫀하네. 난 되게 뽀독뽀독하고 가벼운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안 써봤어. 너무 뽀독하다는 거는 수분을 너무 빨리 뺏어가서 안길 수가 있어. 수분이랑 기름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근데 닦아도 닦아도 미끈거려. 그게 좋은 거야. 피부가 안 당길걸? 닦고 난 뒤에 바로 에센스를 안 발라도? 나 이런 거 안 써봐서. 너무 쉬게 하지 마세요. 살살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어때? 가만히 있어도 그게 굉장히 촉촉하다고 느껴질걸? 어. 안 뽀득돼서 들닦인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좋은 거야? 신기하네. 그게 좋은 거야. 너무 많이 닦이는 게 내 피부에 필요한 성분까지 빡 닦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촉촉함을 유지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자극적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좋지 않다. 근데 건데기가 안 남네? 이거 먹어도 되는 풀인가 근데? 이거는 색깔도 인공 색소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만든 스피툴리나 성분에서 추출했대. 찹즙인가? 진짜? 찹즙인가? 향이 괜찮아. 아 진짜? 약간 자연 제품 치고 향이 괜찮아. 나 피부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는데 좀 쓸 수 있는 애들은 향이 더 안 좋거든. 이거 향 괜찮네. 아 그리고 비건 화장품이라서 더 좋더라. 야채 화장품이야?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들이죠? 요즘은 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니까. 스킨케어 브랜드 리얼 라엘을 만든 라엘은 아마존에서 유기농 순면 생리대로 1위를 할 만큼 여성을 위한 그리고 건강하고 착한 성분들을 관심이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거 씻고 나왔는데 아직 미끈거리는데? 안 뽀득해도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싫어야. 그게 좋은 거야. 너무 뽀득하면 기초 안 바르면은 너무 확 땡기는 게 있잖아. 노폐물 제거 꼼꼼하게 잘 되고 보습 효과 있는 마무리감에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인 성분이라면 문제가 없죠.
어떡하니. 멸 민감으로 저희 내부에서 민감성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띠롱. 여러분 우리 시루 배바이야. 우리 시루 배바이야. 그지? 시루 내 배바이야. 아니 우리 시루 배 너무 만지고 싶다. 네 시루. 시루 식스팩 있어. 지진 고양이 친구도 비건이 좋아요. 오 잘해 이제. 저 클렌저가 진짜 물건이거든? 이게 그 다음 기초 성분을 조금 더 촉촉하게 보습 효과를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대. 아 나 근데 클렌징 저렇게 뭔가 촉촉한 클렌징 처음 써봐. 난 맨날 뽀독뽀독해지는 것만 써봤거든. 피지 관리에 뽀독해지는 게 마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난 그거 뭐야 선크림도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 약간 기름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하는 게 싫어서. 아 피지 올라오는 거? 응. 그럼 바로 지금 써보자. 어? 세수한 사람한테 선크림을 바르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열 민감성에 띠롱을 받아야 돼. 아니 세수한 사람한테 이걸 지금 바르라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럼 세수하기 전에 바르라고 하시죠. 궁금하잖아. 이 스텝대로 발랐을 때 사용감이 어떨지. 너 아침에 이거 꼼꼼하게 이렇게 하겠냐? 하거든요. 난 이상하게 왜 이런 거 바를 때 이게 눈을 감게 되지? 턱에 더 많이 바른 이유가 뭐죠? 턱에 발라야 돼. 나는 턱을 좀 치켜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선크림 이렇게 눈까지 발라봐야 돼. 아 눈이 따가운지? 근데 이건 진짜 눈이 안 따가워. 신기해. 근데 이걸 바르고 땀을 내본 적이 없어서 막 100% 확신하지 않는데 바를 때 눈까지 발랐을 때 안 따가운 건 많이 없거든. 되게 신기한 예민 평가지네요. 그럼요. 눈이 따갑지 않습니다. 띠롱. 이거 많이 안 끈적이고 지금 백탁 많이 없지. 응. 그리고 그 선크림 특유의 바다 냄새가 안 나. 바다 냄새? 어. 선크림 특유의 바다 냄새 있어. 그게 약간... 내 기억의 바다 냄새일 수 있는데 있어 그 선크림 특유의 냄새. 약간 묵묵한 냄새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짤 거 같고 쫀득할 거 같은 그런 냄새가 있어. 요 너가 말한 것처럼 백탁도 없고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장점을 모은 혼합자차야. 혼합자차. 기본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순하고 착한 성분에 있어서 얘도 피부 진정을 위한 성분 그리고 유해 성분을 덜어내는데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제품이라고 라뱅이. 리프프리 제품이라서 바다에서 물에 씻겨나가도 해양 생태계랑 산호초가 다치지 않는 성분의 제품이래. 너무 서잇하지 않니? 동물 친구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선크림이라고요? 이번 제품이 건성, 지성, 민감성 다 사용하기 좋을 만한 클렌저 그리고 선크림 아니면 스노우볼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어. 클렌저에 선크림, 클렌저에 스노우볼 이 두 세트가 있거든? 너랑 뭐 고를래? 성일이의 선택은? 선크림. 이거 뭐죠? 맨날 바르라니까. 쫀득쫀득한 피부를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응.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는 대할인! 두 세트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